쉽게 구하는 재료로 완벽한 밥상을 차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반하는 흥행 메뉴. 매력 만점 레시피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최진흔. 가장 보람될 때는요, 먹는 이가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볼 때와 이로 인해서 그 먹는 음식이 힐링이 될 때 가장 보람되고 행복을 느낀답니다. 먹을수록 힘이 샘솟고 기분 좋아지는 밥상. 피로는 날리고 활력은 채워줄 인기 요리 노하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달콤한 요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더울 때는요, 그 녹차가루를 먹으면 또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최진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네. 엄마표 네. 빵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녹차와 호두를 이용해서 네. 두 가지의 달콤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컵케이크군요. 네. 엄마표 컵케이크를 네. 선생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자, 달콤 컵케이크. 재료 넣어주세요. 우리 집 식탁에 불어온 달콤한 향기. 촉촉한 컵케이크에 부드러운 크림을 듬뿍 얹었다. 고소한 견과류를 더해 영양 만점, 인기 만점. 한 입만 먹어도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달콤 컵케이크. 재료 살펴볼까요? 달콤 컵케이크 재료는 밀가루, 달걀, 버터, 아몬드가루, 녹차가루, 베이킹파우더, 설탕, 다진 호두, 해바라기씨, 바닐라 에센스, 딸기, 체리, 민트잎. 아이싱 재료는 생크림, 녹차가루, 물, 설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달콤 컵케이크. 재료 준비 끝. 선생님, 네. 빵 중에서도 케이크 중에서도 네. 그래도 만만한 게 이 머핀이라면서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네. 더 쉽게 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정말 주말에도 한번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오늘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5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네. 버터가 또 네, 버터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밀가루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맨 먼저 해주시는 거는 체 내리는 과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밀가루와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를 네. 이제 같이 넣어서 체에다가 좀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네. 이렇게 네. 해서 먼저 체에다가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에다 내리는데요. 네. 이때에 체 내릴 때에 아몬드 파우더라는 것을 같이 넣도록 하는데요. 아몬드 파우더요? 우리가 아몬드 파우더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네네. 아몬드를 껍질을 제거를 하고 가루를 내놓은 건데요. 만약에 이걸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면은 네. 밀가루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체에다가 이렇게 내리면은 아주 잘 내려지는데요. 네. 체에 내리는 이유는 네. 세 가지 재료를 지금 섞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잘 혼합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기를 혼입시켜서 네. 아주 케이크 부드러운 그런 케이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아몬드 가루가 약간 고소하면서 또 맛을 더하게 되는데요. 네. 조금 맛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만들고 싶다. 네. 근데 아몬드 가루가 없어서 못 만든다 그러시면 네.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몬드 가루가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조금 더 첨가해서 네. 네, 만드시면 아주 좋은 그런 머핀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뭐 빵 과자 재료 상에 가면은 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에 아몬드 가루가 네. 체가 너무 고와서 잘 안 내려가죠? 네. 자, 이럴 때는 밀가루도 선생님이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중력분. 네, 맞아요. 중력분. 네. 오늘 머핀에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빵 과자 중에서 과자를 만들거나 이럴 때 쿠키나 또 이런 머핀이나 네. 케이크를 만들 때는 네. 박력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빵을 같은 이렇게 글루텐 함량이 좀 많이 들어 있는 것은 네. 박력분을 이용하시는 게 아주 끈기가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체에다 이렇게 내려놓고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버터는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거품기 같은 걸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거품기보다는 이렇게 나무 주걱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자, 먼저 버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버트는 보통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네. 근데 실온에다 좀 두면은 이렇게 나른하게 돼요. 크림 상태로. 네.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아보느냐면 손가락을 푹 찔러 봤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크림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약간의 크림 상태가 네, 맞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저어주는데요. 네네. 만약에 오늘은 이제 유리그릇이라서 네. 그냥 도마에 착 달라붙어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 불안정스러우면은 네. 이렇게 볼 밑에다가 이렇게 행주 같은 걸 하나 둥근 예. 볼이 있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녹화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죠. 네, 볼이를 알려주면서 네. 생활의 지혜까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설탕을 넣어주는데요. 네. 이 설탕은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세 번에 나누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 또는 네 번 정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네. 넣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 네. 베이킹에 설탕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설탕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리고 달콤함을 주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빵을 할 때에는요, 이스트의 먹이가 돼서 아주 부푸는 탄산가스를 내면서 부푸는 역할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트의 먹이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자, 설탕을 네.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아주 네. 잘 준비가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설탕이 다 안 녹아도 상관이 네.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빵과자를 할 때는 네. 이런 알뜰 주걱이 필요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싹 걷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요거는 아무 데나 놓아서 이렇게 부엌 전체가 네. 버터가 다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의 용기를 딱 준비를 해서 요걸 딱 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하나 딱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시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할 때에 중요한 거는 달걀을 지금 4개나 들어가는데요. 네. 이 4개를 한꺼번에 다 넣으면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할 때는 네.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노른자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네. 노른자만 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초보자도 굉장히 네.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수분량이 많게 되면은 네. 약간 분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또 하나 중간쯤에 제가 또 다른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른자만 네, 노른자만 넣어서 이렇게 네. 자, 무조건 적게 되면 이렇게 급뜰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깨듯이 잘 섞이도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면은 훨씬 잘 섞이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네, 우리 아이들 보고 저어라 그러면 아이들 너무 잘 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하고, 네 맞아요. 또 아이들이요. 네. 엄마가 이렇게 베이킹 해주는 기억이 네 맞아요. 꽤 오래갑니다. 맞아요. 네. 네, 저도 저희 엄마가 어릴 때 그 네. 옛날에 네. 그 옛날에는요 종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카스테라를 만들어 주는데 네. 신문지를 깔고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 이제 네 맞아요. 네, 그렇고 그 옛날에 정말 세상에. 좋아했죠. 네. 네, 그게 기억이 아직도 저 남아 있거든요. 아, 네. 자. 여기에 달걀을 넣었기 때문에 살짝 네. 비린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 바닐라,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또는 바닐라 향이라고 해서 가루가 된 것도 가루로 된 게 있죠. 예, 예. 네. 그럼 요거는 냄새를 좀 잡아줘요. 달걀에 나올 수 있는 비린내, 네. 또 여러 가지의 잡내도 잡아주면서 또 맛있게도 만들어주죠. 아, 근데 바닐라 향이 들어가니까 향이? 우리가 아는 그렇죠. 그 네. 유제품에서 나는 그 좋은 향. 네,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넣어주는 게 이제 흰자를 넣어주는데 흰자를 두 번에 나누어서 넣는데요. 네. 이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수분이 많게 돼서 저어버리면 역시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밀가루 체에 내려놨잖아요. 네. 이거를 옆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덜어가지고 아 밀가루 좀 네, 넣어요? 조금만 덜어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섞게 되면은 초보자들도 너무너무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볼에다가 나무 주걱만 있고 네. 하면은 급케이크는 딱딱딱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 모기가 이제 질척거리지 않게 만드는 네,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케이크의 맛이 달라져요. 네. 예, 기름이 급돌고 아주 예, 안 좋게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네 이렇게 달걀을 네. 다 넣어주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달걀 넣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저어주게 되죠. 네. 네. 네.
이제 저희가 녹차만 가지고 할 때가 되면은 네. 녹차 가루를 밀가루에다 넣어서 같이 섞어서 해주면 되는데요. 네. 오늘은 하나의 반죽으로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가지의 머핀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는 호두 머핀, 네. 하나는 녹차 머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밀가루를 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제빵에서는요. 네. 주어진 재료는 이렇게 다 알뜰하게 긁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네. 이 생활의 팁까지 네. 그냥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놔둔, 예, 여기다가 네. 좀 놔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밀가루를 넣었을 때 마구 젓게 되면 밀가루가 확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듯이. 요렇게 가르듯이. 네. 아, 이렇게 하는 것만 그래도 좀 섞이는군요.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포시요. 네. 살포시 가르듯이 이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 초보자가 어느 정도 할 때는요. 네. 이 정도 섞였을 때는 네. 이제 그대로 이렇게 섞어주면 되겠어요. 오늘 하는 그 이 베이킹은요. 네. 초보자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알지.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거품기로 했을 때보다도 네.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네. 초보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만들 때에 좋아요. 막 빨리 돌아가 버리면 이게 네네. 또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거품기 쓰지 않고 네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쓰면은 충분하게 네 만들 수 있어. 자 이렇게 다 네. 만들어졌죠. 네. 이 반죽의 반을 가지고 제가 네. 반은 녹차 머핀, 반은 호두 머핀을 만들.